여기가 카리브해이네요. 에라 에라 안녕하세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리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매우 특별한 정통 자메이카 버킷 시즈닝 치킨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영상 기획만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오늘은 자메이카 버킷 시즈닝의 레시피와 조리 영상을 올려드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통 자메이카 버킷 시즈닝 2편을 통해서 유익하고 재밌는 시즈닝 이야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재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로 세 번째 조리인데요. 자메이카 저크치킨은 기본적으로 매운 음식입니다. 한국의 고추장 같은 맛과는 좀 사뭇 다른 이국적인 맛인데요. 세계의 3대 바베큐 요리 중에 하나이니 익숙해지면 중독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향신료 정말 많죠? 향신료 부자네요, 부자. 다 들어갈 건 아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만 추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드라이한 향신료를 준비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올스파이스와 타임입니다. 올스파이스, 후추같이 생겼죠? 피멘토 열매를 말린 건데요. 옛날 스페인 사람들이 후추로 착각하여 스페인어로 후추를 피멘토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타임, 스카치 보니페퍼가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려워서 빨간 고추와 카이엔페퍼로 대체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입니다. 면맥과 시나몬, 청양, 후추 네 가지를 추가할 건데요. 주 재료인 올스파이스에는 이 네 가지의 맛과 향을 가지고 있지만 추가로 많이들 넣습니다. 색을 위한 파프리카는 선택입니다. 식초는 종이컵으로 4분의 1컵, 소금 조절하세요. 황설탕, 그리고 라임 주스를 준비했는데요. 레몬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일부 크리에이터들께서는 망고나 천도복숭아까지 넣는 것을 봤는데요. 아마도 연육 작용과 당도, 그리고 산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생략할게요. 대신에 오렌지 주스를 조금 넣겠습니다. 다 왔네요. 그 다음에는 대파와 양파, 그리고 마늘과 생강으로 습식화시킵니다. 월계수잎 3장 또는 4장을 맨 마지막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올리브오일, 코리앤더 시드와 큐민은 많이 안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럽 쪽에서는 많이들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약간만. 향신료가 복잡해 보여도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3주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냉장 보관은 필수! 월계수잎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홍고추, 대파, 닭을 손질해 보겠습니다. 1.3kg이고요. 한 마리에 4,000원에 구입했습니다. 닭에 양념이 잘 되도록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이건 적킹인데요. 양념이 잘 배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꺼운 부분만 살짝 칼집을 내줄게요. 날개는 적킹만 하겠습니다. 자메이카 저크 시즈닝과 닭고기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워볼까요? 냄새가 정말 이국적인데요? 그냥 재우는 것이 아니라 문지르듯 마사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계수잎 3-4장 정도를 넣어주겠습니다. 원래는 피멘토 잎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어서 맛과 향이 비슷한 월계수잎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서 24시간을 숙성한 후 오븐이나 그릴을 통해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24시간 동안 숙성을 해두었는데요. 48시간을 더 숙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오늘 냉장고를 열 때마다 자메이카 저크 시즈닝 향이 정말 이채로웠습니다. 강하지만 식욕을 자극하는 듯한 향이었습니다. 은박지로 싸볼까요? 잘 숙성해둔 치킨을 옮기고 남은 소스를 얹어줄게요.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핑클없이. 자,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븐으로 구울까요? 그릴로 구울까요? 날이 추워서 야외 촬영이 좀 그렇지만 여기 동전으로 결정해 보겠습니다. 앞면은 오븐, 뒷면은 숫자 그릴입니다. 던져볼까요? 여러분도 앞면이라고 외쳐주세요. 앞면, 앞면, 앞면. 앞면이 나오게 해주세요. 짜잔! 헐! 약속은 약속이죠. 숯과 흰흰이 들어가야 진정한 바비큐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릴 온도는 175도에서 200도 사이고요. 45분에서 50분 사이로 1차로 구워주겠습니다. 그릴 안에 물을 조금 넣어 놓겠습니다. 망을 올리고 고기를 올려주세요. 어머머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아, 치고, 아, 치고, 아, 치고! 덮어야겠어요.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고기의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20분 후에 뵙겠습니다. 총 5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고기의 은박지를 벗겨줄게요. 맛있는 냄새. 15분 후에 뒤집어서 구워주겠습니다. 아, 혼자 집을 깜빡했네요. 넣어줄게요. 이렇게 연기가 나와야 훈연향이 입혀집니다. 15분이 지났는데요. 한번 뒤집어주겠습니다. 와, 비주얼 보소. 다시 10분 정도 훈연해주겠습니다. 맛있어져라. 총 25분 정도 훈연을 해주었는데요. 이제 꺼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럼 세팅을 하러 내려가 볼까요? 우와. 파슬리 톡톡. 우와, 보세요. 기가 막히죠? 사실 비주얼도 비주얼이지만 향이 장난 아닙니다. 만 가지의 맛과 향을 지녔다는 자메이카 저크 시즈닝 치킨의 진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향입니다. 우리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먼저 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 입에.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자메이카뿐만 아니라 인류에 대한 축복이네요. 우와, 향이 정말 예술입니다. 우와. 이번엔 날개를 한번 먹어볼까요? 한 번 더. 향 진짜 너무 와 너무한데 너무해. 이렇게 맛있는 시즈닝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매운 맛인데. 이 그 맛이 고춧가루의 향이 아닌 후추와 비슷하면서도 멘톨 향이 납니다. 말 그대로 허브의 향연이네요. 우와,
단짠의 맛은 물론 매콤하면서도 화한 맛이 여기가 카리브해. 어떡해. 기다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에리모였습니다.